죄송해요, 아버지.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. 다시 설명해줘. 내가 원래 퇴마할 때... 아이, 됐어, 됐어. 다 알아들었어. 근데 나 뭐 본 거 없다고. 진짜야? 믿든 말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요. 아! 이번엔 내 차례. 아까... 아유, 말로 하려니까 되게 쪽팔리네. 당신, 아까 나한테 무슨 짓 했지? 당신하고 같이 그 근육질 친구 끌어올린 것까지 기억나는데, 아니 정신 차려보니까 그 친구는 다리가 부러져 있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더라고. 설명해줘도 이해 못해. 와, 사람 말 무시하네. 아니, 자랑 같아서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, 내가 서울대까지 합격했던 사람이야. 그러니까 이해 못할 거란 걱정 넣어두시고 설명해봐요. 내 기억이 사라진 이유. 영매니까. 뭐? 너요? 영매? 태어날 때부터 귀신 들기 쉬운 사람을 그렇게 불러. 난 영매의 몸에 원기를 가둔 다음에 보내는 식으로 퇴마해. 어젠 네가 내 영매였어. 그게 다야. 아니, 무슨 변명을 하나 했더니 어이가 없네, 어이가 없어. 너 영매 맞아. 기억을 잃었다는 게 그 증거야. 영매는 빙의된 동안에 기억을 못하거든. 작작 좀 해요. 나 영매 그런 거 아니니까. 너야말로 거짓말 그만해. 영매로 태어났으면 이런 일 어렸을 때부터 흔했을 텐데 왜 모르는 척해. 됐고, 우리 다신 보증합시다. 오케이?